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주제를 한번 바꿔가지고 국가가 완전히 그냥 집단 체면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뭐 정치인만 여러분들 나무랄 필요는 없습니다. 사회에서 이렇게 좀 견제 기능을 해야 될 그런 언론계를 보게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선거가 끝나고 며칠 사이에 언론계라든지 정치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대통령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 이 사람들은 이제 뭐 해결 의지가 전혀 없겠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총선에 완전히 대패를 하겠구나. 개헌선까지 무너뜨릴 수도 있겠구나. 그럼 그 다음은 탄핵으로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 언론을 보시기 바랍니다. 동아일보 대기자로 있는 김순덕 칼럼을 보게 되면은 그냥 뭐 예,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지금처럼 지지층만 보다가는 민심을 놓친 것이다. 이걸 저는 그냥 아무 말 대잔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총선 승패는 대통령 지지율 따라 출렁거린다. 예, 그냥 어문 소리 하는 겁니다. 정신 나간 소리를 다 하는 겁니다. 왜 진실을 피해야 됩니까? 제도적으로 구조화된 부정선거가 선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것을 여러분들 완전히 피해야 되니까 김순덕 대기자도 그냥 아무 말 대잔치 예, 뭐 지면 채워가지고 글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정권 심판론대 그야 심판론 맞붙다 다 여러분들 구라한 겁니다. 가짜 다 엉터리들인 겁니다. 예, 그냥 그거는 안 봐야 되는 겁니다. 절대 그 이야기는 안 해야 됩니다. 부정선거 선거 사기 사전투표 조작 이런 이야기는 일체 안 하는 겁니다. 언론들이. 그러니 그러면 지면을 채우려면 어문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말 대잔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을 그러니까 다음에 나라가 어려워져 가지고 고생들을 하게 되면은 예, 그러면 그때 언론인들도 예, 본인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여당의 행태가 바뀌지 않으면 내년 총선 역시 기대하기 힘들 가능성이 크다. 자기 보신과 공천 낙전에 매몰돼 시간을 보내면 강수구의 악몽은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 이게 김순덕 대기자의 칼럼의 결론입니다. 수준이 많이 낮아졌죠 요즘에 언론들의 수준이. 이겁니다. 문제의 본질이 내가 내 정신이 아니면은 내가 틀릴 수 있겠지만 내가 지금 아직까지는 내 정신이 온전하잖아요. 3만 7천 표를 여러분들 더불당 후보한테 넘겨주는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 대한민국 여러분들 언론 가운데 한 명도 여러분들 그 문제를 직시하지 않으니까 사설이든 여러분 칼럼이든 간에 모든 게 뭡니까? 다 엉터리가 뭡니까? 그냥 완전히 뭐죠? 예, 잡탕인 때가 나오는 겁니다. 글은 써야 되니까. 이게 여러분들 동아일보반의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는 중앙일보입니다. 대통령 눈치만 보는 여당으로는 총선도 기대하기 어렵다. 대통령 대 민주당 구도면 지지율 30%대가 득표율이다. 미봉 대신에 쓴소리 민심 전달의 여당 역할을 살려야 된다. 완전히 뭡니까? 예,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는 겁니다. 나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형편없는 나라가 돼버린 것에 대해서 뭐 많이는 놀라지 않고 참 진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 원인을 밝혀가지고 대안을 찾아서 빨리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 회사는 물건을 만들든 서비스를 만들어서 팔든 간에 문제 해결형이 여러분 익숙하지 못하면 회사가 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 삶을 살면서도 재정적인 문제나 취업이나 학업이나 간에 모든 문제에서 사건이나 사고가 터지게 되면은 원인 분석부터 먼저 하지 않습니까? 원인 분석을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긴 다음에 하나씩 해결하지 않습니까? 원인은 여러분들 갑인데 원인을 뭐죠? 병으로 여기게 되면은 그 개인이 망하거나 어마어마하게 비용을 치르게 되겠죠. 지금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버렸습니까? 원인은 A인데 아무도 원인을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언론도 대통령도 정치인들도. 그게 망하는 겁니다. 망한다는 이야기가 뭔가 하니까 일당이 실질적으로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장기 집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설마요?
아니 이미 지금 지배당한 겁니다. 대통령이 꼼짝할 수 없을 건 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권력 추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은 검찰이나 이런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 다 이제 여러분들 그 사람들도 다 여러분들 저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살 거 아닙니까? 권력이 어디로 넘어가는 건지. 뭐가 여러분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다 여러분들 더불당 쪽에 줄 서겠죠. 이렇게 뭡니까? 완전히 동문소답이 아니고 거짓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조선 오늘 사설입니다. 혹시 했지만 역시로 가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선거 참패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실망한 수도권 2030과 중도층이 대거 이탈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저희들도 나이가 들고 그다음에 좀 주변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여유하고 안목이 생기니까 야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형편이 없을까. 개인들은 자질이 있어서 이런 능력을 발휘한 사람이 많은데 사회적으로 이렇게 거짓말이 일상화되고 비겁함이 일상이 되고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것이 일상이 돼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까. 문화일보조차도 그렇습니다. 대표 원내대표 총장 모두 영남 민심과 더 멀어진 여당 선거 패배의 본질은 이게 아닌데 아무도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자는 겁니다. 누구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도 이미 일어나버린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누구도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끔찍한 여러분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참 안 됐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거의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대한민국이란 그 비행기 자체가 완전히 하이제킹을 당한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그냥 국민들은 그냥 완전히 무장해제가 당한 겁니다. 세금 올리면 그냥 세금 올린 대로 받쳐야 되고 그냥 뭡니까 억울한 짓이 되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이런 빼앗긴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도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많고 대졸자들이 많은데 그냥 과학하는 여러분들 생각이 없어진 겁니다. 과학이 실종이 된 겁니다. 과학이고 놔버리고 그냥 민심 촉입니다. 촉. 아 우리가 그렇게 해서 패배한 것 같다. 그렇게 믿고 싶다. 그렇게 말하고 싶다. 그게 전부가 돼버린 겁니다. 당정 쇄신이 안대가 이러면 그렇게 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몰고 가는 겁니다. 과학이 실종돼버린 사회인 겁니다. 과학이 실종이 됐다는 점이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고대인이 됐다는 겁니다. 고대인. 그래서 난 천상 조선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참정권을 빼앗기는 것은 조선 사람이 되는 겁니다. 조선 사람이. 여러분 이런 것을 보고 과학적으로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사전투표를 조작해가 여러분 이런 것이 일어난 건지를 여러분들 누구나 여러분들 이상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을 예, 아무도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37,473표를 만들어 투입한 것이 과학적으로 완전히 검증된데 누구도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뭡니까 예? 당정 쇄신이 어떻고 민심이 어떻고 뭐 민심 이반이 어떻고 뭐 중도층 이탈이 어떻고 이런 헛소리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뭡니까 사전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동별로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민주당하고 차이가 나가지고 65.48 대 30.54 이게 완전히 미친 수치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는 뭐 40몇 대 40몇인데 이런 게 나와도 과학적으로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아니 민심 촉촉. 정말 참. 그런데 문제는 뭐 과학을 여러분들 쓰레기통에 처박더라도 피해가 없으면 좋은데 국민이 여러분들 노예가 되게 됐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노예가 된 겁니다. 노예가. 이제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벗어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들고 일어나가지 여러분들 까부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돌아간 겁니다. 이게 과학이잖아. 과학. 이게 과학. 너희들 공부를 어디서 했노? 이게 과학이잖아. 과학. 이게 과학이잖아. 과학. 과학을 가지고 여러분 해보니까 이 시기 망측한 이런 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조작을 해놓으니까. 완전히 뭐죠? 예, 더블당이 이게 포회를 하고 있는 예? 그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친구는 2020년 4.15 총선이지만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조작 규모가. 아침부터 여러분이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게 해드린 데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변질이 된 겁니다. 언론들이 전혀 뭐죠?
아니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언론은 그렇게 뭐죠. 그렇게 그냥 할 필요는 없는데 집단 체면에 완전히 나라가 그냥 빠진 상태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예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란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권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란 큰 그런 틀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성경과 함께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계사 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 박사가 쓴 기독교로 보는 세계사입니다.